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ST큐브 주주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. 여기는 너네들이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? 같은 자리를 결과적으로 사실 이탈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이탈을 그냥 하면서 시작을 했다. 어제 이렇게 여기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도 또 깨고 여기 저점 추세 또 깨면서 시작을 했어요. 시가가 딱 7,000원이었습니다. 예, 딱 7,000원이었는데 아무래도 뭐예요 지금? 지금 계속 소화를 시켜주던 단기 물량들을 결국 소화를 못 시키면서 마감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실 안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, 나오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었던 거죠. 계단식으로 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최악 중에 최악인데,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나아졌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을 보여줍니다. 오늘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반도체, 바이오 이두개 중에 하나였어요, 지금. 근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갭을 시원하게 뜨고 전 종목들이 갭을 뻥 띄워놓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면,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를 담고 있는 친구, 그리고 따라가는 친구들은 움직였어요.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랫폼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. 근데 ST큐브는 요 흐름을 아예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. 아예 따라가지를 못했다. 게다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시장에서, 와,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어떻게 됐어요? 결과적으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 ST큐브가, 예? 최근에 결국 시장발로 열심히 움직이던 친구가 시장발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? 예, 밀려버린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예,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, 예, 전저점에 대한 회복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좀 했는데, 8,000원 구간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잠깐이나마 좀 했는데,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반등하는 것은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다.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은요, 이유 없이 또 반등을 합니다.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, 얘별 이유 없이 떨어졌거든요. 예, 이유 없이 반등해주는 모습. ST큐브는 이유 없는 하락까진 또 아니었죠. 아무래도 또 관리 종목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하락했다가 괜찮아지는 건가? 바로 해명 보도자료 내버리고 코스닥 좀 올라오니까 그거 따라 좀 올라왔다가 코스닥 빠지고 해명? 씨, 이것들 한두 번 입으로 장난치나? 이런 것들, 그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.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, 최근 ST큐브 대응 방법은 1차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한 1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다. 어떤 분들, 비중 과하게 실어두신 분들, 20% 30% 비중이 넘어간다, 최소 20, 30까지 막 넘어간다, 40, 50, 60, 70 된다.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이 늪에서 빠져나가려면 한 발이라도 일단 떼야지 나머지 발도 뗄수 있습니다. 2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보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아니면 뭐 면역항암 관련한 대장주가 또 튀어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, 아직까지는 그런 뉘앙스가 우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. 예,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,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뭔가 이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내가 보여. 예,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액션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,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진을 위해서는 한 발짝 빼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으로도 그리고 머리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일주일에 마무리를 또 이렇게 조금 아쉽게 해서 저도 조금은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? 또 주식은 또 냉정하게, 냉정하게 볼 때는 또 냉정하게 봐야 되고, 기다 싶으면 기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, 어느 정도 결단력도 필요한 게또 주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ST큐브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도 분명 계실 거고, ST큐브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. 저희가 이번 주에도 무료 체험에서 25% 초과 수익을 달성해 드렸습니다. 전 종목 수익 실현해 드렸고요. 다음 주
VIP와 동일한 종목으로 4개 딱 해서 다음 주에도 저희 25%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1보 후퇴하셨다면 2보 전진은 저희 더블리TV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참여하시는 방법 다들 아시죠?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하신 다음에 일요일날 초대 링크 드리면 그쪽으로 딱 네,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힘든 시장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